여기는 아는 분 배추 농장입니다. 끝도 보이지 않죠? 평수가 제법 큽니다. 한참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이제 알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김장할 때쯤 되면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배추 가격이 좋지 않아서 전밭에 배추를 그냥 두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배추 가격이 좋은 것 같아요. 시장에 가보니 배추 한 포기에 7,000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님들 올해 김장하실 때 부담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분도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작년에 농사 한번 실패했죠. 올해는 배추 가격이 좋아서 이분 웃음꽃이 활짝 핀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충해도 없고요. 깨끗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지금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 김장할 때쯤 되면 좋은 배추가 될것 같아요. 약 2,500평 정도 되는데요. 잔밭에 이렇게 배추 농사를 하셨네요. 이렇게 보시면 두 줄로 이렇게 심어 놓았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물관수는 중간중간에 스프링 쿨러가 있기 때문에 물만 틀면 수돗물처럼 나오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관수시설은 참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농사가 잘된것 같아요. 지금 김장하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잘 자라서 좋은 상품이 되어서 배추 가격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참 힘들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많이 하고도 가격이 안 좋으면 그대로 다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뭐 뉴스 같은 곳에서 보신 적 있죠? 배추 농사는 어떻게 보면 투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 해가 좋으면 내년에는 또 가격이 폭락이 되고 그런 것 같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느낀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